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쫀쫀하게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분무기처럼 되어 있어요. 아, 이 제품도 너무너무 예뻐서 역시 립이죠. 립이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이런 스타일링을 보면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좀 제가 요즘 가을이 돼서 되게 손이 자주 많이 가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제가 좀 텐션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살짝 이렇게 텐션이 약간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스킨케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라네즈 크림 스킨 토너라는 제품인데요. 이름이 크림 스킨 토너인 만큼 약간 이거 토너지만 크림 같다. 토너지만 크림만큼 촉촉하고 굉장히 수분감이 좋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두 통째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속 건조 잡아주기에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은 그런 토너예요. 제가 얘를 쓰고 나서 3스킨을 안 하다가 여름에는 안 하다가 가을로 넘어오면서 조금 건조함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세 번만 딱 찹찹찹찹 흡수를 아주 예쁘게 정성스럽게 잘 해주면 진짜 건조함을 확 잡아주는 확실한 그런 토너라서 정말 극건성부터 아니면 지성분들은 요거 한 두세 번만 찹찹해주고 뭐 앰플이나 뭐 세럼 단계 피하고 바로 크림으로 넘어가도 무방해요. 이게 견본품이라 사이즈가 작은데 이제 요거까지 다 쓰면 저는 큰 통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요거. 이게 뭘까요? 바로 머스트해브 스펀지인데요. 이 메이크업 스펀지는 좀 유명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한 달 조금 넘었거나 그때 처음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우선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서 굉장히 피부를 쫀득쫀득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스펀지고요. 이게 4개에 10,000원인데 그러면 하나에 2,500원이면 약간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선 얘는 빨아서 한 두세 번까지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얘를 한 2-3번 그 스펀지 전용 세척제로 씻은 다음에 한 3번 정도 쓰면은 얘가 많이 흐물거려지고 그 표면이 아무래도 예쁘게 찰싹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위로 얇게 한 면을 한 단 이렇게 레이어를 잘라서 다시 사용을 하면 정말 새 것 같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은 약간 평생 쓸 것 같은 느낌? 얘가 느낌도 되게 말캉말캉하니 너무 좋고 파운데이션을 딱 올렸을 때 진짜 막 쫀쫀하게 올라가요. 이 피부에 굉장히 탱탱함이 살아있는 것 같은 살짝의 윤광이 돌게 해주면서 당분간은 정말 재구매를 한 몇십 번은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헤어 제품인데요. 바로 요거. 이거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보통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샴푸를 하고 뭐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뭐 린스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름에도 노워시가 들어간 만큼 트리트먼트지만 얘는 샤워 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샴푸만 하고 씻어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막 물이 막 줄줄줄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대충 타월 드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칙칙칙칙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수리까지 뿌릴 필요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트리트먼트를 하는 그 구간만 그 칙칙 뿌리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매끈 막 부드러워져요. 저처럼 건조한 모발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만 빗질해도 너무 엉켜있어서 막 안 내려가는 아주 그런 심각한 손상모들은 너무 반가운 그런 아이템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분무기처럼 되어 있어요. 원래는 얘를 젖은 모발에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건조한 모발에다가 뿌려도 약간 에센스... 어머 나 지금 여기다 뿌렸네? 에센스 같고 좋더라고요. 이게 향도 너무너무 좋고요. 벌써 엄청 부들부들해졌어요. 저희 막 다 아침에 막 힘들어 죽겠고 막 머리 막 깜시가 넣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샴푸만 감고 나와서 얘로 그냥 칙칙 뿌려놓고 화장할 거 하거나 아니면 블로우드라이 바로 해도 웬만한 트리트먼트 한 것보다 윤기가 엄청나고요. 진짜 엉킴 하나 없이 손으로 쓱쓱 진짜 잘 비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얘 진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1호 골드 시어 색상인데요. 요런 골드 색상이에요. 제가 이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코끝이나 눈 쪽 앞머리 요런 데는 다 바른 상태. 조금만 더 발라볼까요? 저는 코끝에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해주거나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1인으로서 얘는 정말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기 좋은 색상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가을에는 조금 쿨한 그런 색감보다는 아무래도 웜한 색감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막 분위기 있는 웜한 컬러들로 메이크업 싹 다 하고 마지막에 이 약간 웜한 빛에 탁 올려주면은 진짜 갑자기 메이크업이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피부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준 아이템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입체적이고 고급진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 정말 여기저기 쓸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 아, 워낙 유명하죠. 얘도 워낙 유명한데 이거를 제가 지난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저의 최애 노즈 쉐이딩 제품은 바로 요 삐아의 율무였는데요. 지금은 패키징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도 율무가 살짝 더 붉은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저한테도 이거는 전혀 붉다고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컨투어링 제품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제 얼굴에서는 조금 더 노란빛이 잘 돌고 어떻게 보면은 제 피부 색감에는 요 율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신기한 게 가을이니까 이제 웜한 컬러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투어링을 얘를 쓸 때보다 얘를 쓰니까 훨씬 더 메이크업이 잘 어우러지고 되게 예쁜 거예요. 봄이나 여름같이 좀 화사하고 톡톡 튀는 컬러를 사용할 때는 아마 저는 다시 이걸로 돌아갈 것 같긴 하지만 지금만큼은 이 아몬드 블러썸을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또 가을에는 이런 분위기 있는 아이 메이크업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아이섀도우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얘는 바비브라운의 앤티크 로즈, 요거. 요거는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섀도우 비모어 코랄. 사실 이거는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등장했던 컬러들이기도 하고 다 둘 다 뭐 1년 이상 된 그런 아이섀도우들이에요. 근데도 얘네들은 계절 상관없이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애들이고 게다가 요 앤티크 로즈는 약간 톤 다운된 피치 베이지? 컬러라서 음영 컬러 하나로 사용해도 너무 예쁜 색이에요. 너무 텁텁하거나 그런 다크한 색감이 아니라 조금 예쁜 말린 장미 색이라서 눈에 올려도 전혀 부어 보인다거나 부담스럽지 않고요. 얘는 정말 너무 예쁜 말린 장미 색감이라 하나 있으면 사계절 내내 어떤 메이크업에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색감이에요. 또 무펄만 갖고 오면 살짝 아쉬울까봐 가져온 게 바로 이 비모어 코랄이에요. 눈밑에 모자 때문에 잘 안 보이나? 지금 눈밑에 바른 게 이 비모어 코랄인데 이거는 입자가 아주 고운 쉬머한 타입의 샴페인 골드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눈 위에 가운데만 톡톡톡톡 두드려도 너무 예쁜데 요즘에 언더의 바디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앞쪽 머리 말고 살짝 여기 애교살 중간 부분? 여기에 이거를 약간 도톰하게 발라주면은 적당히 포인트 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확실히 메이크업의 존재감을 좀 줄 수 있고요. 난 정말 그 이 많고 많은 섀도우 중에 정말 도대체 도무지 무슨 색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만 해도 정말 성공적인 구매를 하신 게 될 거예요. 짜란! 블러셔가 또 빠질 수 없죠. 이거는 애나더 스토리즈의 러스터 로즈라는 두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듀오 블러셔예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치크에 올린 제품인데 아, 이 제품도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애나더 스토리즈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매장을 가보면 너무 예쁘게 다 DP가 되어 있고 메이크업 제품들이 패키징이 다 너무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애나더 스토리즈 블러셔는 크림 블러셔 하나에 이런 파우더 블러셔 3개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저의 최애가 돼버렸어요. 아주 미세한 금빛 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광대에 하이라이터를 올린 게 아닌데도 약간 각도에 따라서 빛이 살짝 나죠. 뭐 원하신다면 두 개를 굳이 섞지 않고 따로따로 발라도 너무 예쁜 색이지만 저는 항상 같이 좀 믹스를 해서 바르는데 이런 되게 건강한 느낌에
굉장히 잘 익은 살구 같은 느낌이라서 얘도 가을에 너무 어떤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마지막 장식은 역시 립이죠. 립이 빠질 수 없는데 둘 다 로드샵 제품이고요. 이거는 페리페라 이번에 새로 컬러가 추가된 핫플 한 바퀴라는 컬러고요. 핫플 한 바퀴 약간 굉장히 요즘에 잘 어울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미샤의 이번 새로 나온 신상이죠. 글로우 립 블러쉬 저스트미라는 컬러예요. 이제 이 페리페라는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로즈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지금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살짝 지나면서 좀 더 딥해지거든요, 컬러가.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컬러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짙은 로즈빛을 띨 거예요.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확 살면서 그래도 웜한 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계절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컬러도 아주 잘 바르고 있고요. 미샤는 요런 조금 더 흰기가 도는 코랄 베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손등에 하니까 조금 더 발색이 되게 맑게 됐는데 입술에 올리면 제가 지금 이게 맥의 토프랑 요거랑 섞은 거거든요. 여기에 올려도 색깔이 거의 다르지 않을 만큼 한 두 겹, 세 겹 정도 올리면 요런 발색이 나오는 애예요. 제가 여기 손등에 발색한 것과 제 입술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발색이고요. 한 번 정도만 레이어하면 이 텍스처도 약간 글로이하기 때문에 되게 좀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더 유리알 같은 맑은 느낌을 주는데 또 이렇게 두세 번 겹쳐 발라서 올리면 이런 톤 다운된 베이지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농도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샤는 확실히 텍스처가 조금 더 촉촉해서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아마 이 미샤가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공유하고 싶은 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너무 많지만 근데 그중에 정말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구매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믿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고장났던 폰을 버리고 새 폰이 이제 왔거든요. 그동안 카메라도 고장나서 제대로 인스타도 업데이트 못하고 사진도 안 찍고 찍을 맛도 안 나고 약간 우울탔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다시 또 업데이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뷰티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저의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인스타를 놀러오면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게 오프숄더라 안 올라가네? 아무튼 환영합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